21살의 영국 신예 미드필더 라임 스털링, 러힘 스털링은 지난해 리버풀에서 맨시티로 이적하면서 주급 18만 파운드, 2억 6,5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새로운 계약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주급 때문이었을까요? 맨시티 팬들은 에티하드 스타디움과 훈련장으로 매일 출근하는 스털링의 자동차가 하루도 빠짐없이 바뀐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SNS에 그 사진들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은 팬들의 제보에 대한 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직접 취재에 들어갔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맨시티 팬들의 제보는 확실한 사실이었습니다. 다음은 한 주간 매일 차를 바꿔 출근하는 영국 축구 스타 라임 스털링의 자동차 컬렉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갓 21살이 된 맨시티 스타 스털링은 4년째 프로 생활을 맞이하면서 총 3,600만 파운드, 530억 5,300만 원의 연봉을 벌었습니다. 그는 2015년 리버풀에서 맨시티로 4,900만 파운드, 722억 1,100만 원에 이적하면서 자동차 수집에 공을 들이기 시작했죠. 참고로 그의 자동차 컬렉션은 모두 슈퍼카나 명차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나이 또래의 스포츠 스타들 중에서는 확실히 눈에 띄는 컬렉션을 가지고 있죠. 일단 그는 월요일에 아우디 Q7 AUB를 몰고 훈련장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한 주를 시작했죠. 화요일에는 Q7보다 약간 값이 저렴한 흰색 아우디 S6를 몰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세 번째 아우디 브랜드로 매트 블랙 컬러의 스포츠백 모델인 A7을 타고 혼자 훈련장에 나타났죠. 지금쯤 그가 얼마나 아우디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지 다들 아시겠죠? 목요일에는 2만 파운드짜리 벤츠를 주차시키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금요일은 조금 특별한 데이트 또는 약속이 있었는지 스털링이 새로운 매니저 펩 가르드 올라와 함께 공동 구매한 50만 파운드짜리 벤틀리 GTX700을 선보였습니다. 드디어 독일 차들을 벗어나 자국 영국 브랜드로 갈아탔군요. 매치데이, 정식 경기가 있는 날, 인 토요일, 스털링은 짐이 많았을까요? 묵직한 6만 파운드짜리 레인지 로버 스포츠를 타고 에티하드 스타디움으로 향했습니다. 웨스트 브롬을 4-0으로 격파한 그 다음 날 일요일, 스털링은 만 파운드를 약간 웃도는 스마트카를 타고 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주차 공간을 찾는 모습이 데일리메일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